아, 이곳에 그 부안외탕원 뒤쪽에 오니까 청소년 수련원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2층에 올라오니까 이런 것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컨셉이 뭔가요, 이거요? 아, 지금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 디자인이 2억 5천만 년 전에 바닷속에서 생명이 잉태되었을 때 당시에 그런 무늬와 디자인이 거의 일치한다 하는 것을 컨셉을 잡았고, 그래서 나비의 디자인도 사실은 바닷속에서 만들어진 디자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해양 동물하고 같이 한번 여러분하고 매칭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편에 있는 깨다시 꽃게는 여기 군산 지역에서 잡은 건데요. 저그 깨, 깨딱지, 등딱지죠. 깨딱지의 그저 타원형 모습이 오른쪽에 있는 나비의 검정 테드를 뺀다고 그러면 그 타원이 거의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조물주께서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드실 측에 그런 이제 어떤 몇 가지 패턴을 갖고 만들지 않았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런 작품을 만드셨군요. 그럼 한번 옆에 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이산 이름이 뭐죠? 누에산입니다. 아, 예. 누에산이고 저기 봉오리가 누에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잠두봉입니다. 아, 예. 그래서 여기 부안 누에타운에 누에 곤충 탑사과학관이 만들어진 아, 계기가 그렇군요. 여기 자리 잡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것은 네오파트 무늬죠. 그래서 이 육지를 뛰어다니는 표범 네오파트 예문이나 이게 뭐죠? 쏙인가요? 쏙. 아, 저기 개까지죠. 개까지, 개까지. 개까지. 쏙하고는 좀 다르죠. 아, 근데 뭐 지방사투리는 쏙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벌교꼬막이고요.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요? 아닙니다. 저쪽 쏙하고 바닷가지는 게 바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해서 넣어놨고, 저 레오파트 무늬, 이걸, 저 버터플라이가 지금 밑에 청자고등어 아, 무늬가 그렇군요. 아, 맞죠. 그래서 바다 해양동물의 저런 디자인이나 나비의 디자인이나 뭐 심지어는 육지의 그 네오파트 표범까지도 저런 무늬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연관된 것을 이용해서 작품을 그래서 만드셨군요. 약 26개 작품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렇게 좀 매칭이 되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얘는 그야말로 조개 자체가 조개 자체가 바다의 나비인 거죠. 날개를 조개 껍질을 펼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바다의 나비다. 이제 그런 거고. 이렇게 또 작품을 만드셨구나, 계속. 이거, 이렇게 설명 하나하나 들으면 이거 오늘 안 끝날 것 같은데요? 빨리 진행해볼까요? 이것은 비단담채예요. 우리가 홍합이라고 먹는 거. 이거 짬뽕 먹고 나온 건데요. 저렇게 깨끗하게 닦으면 보세요. 우리가 비단담 홍합이라고는 까만 진만 알지만은 저렇게 옐로우 패턴들이라든가 이렇게 블랙하고 옐로우가 강하죠. 그런 패턴 그대로가 나비가 조금 모습을 했고 또 하나는 이 홍합의 이 껍질, 요 껍질의 모양 있죠. 이게 윗날개 모양하고도 또 비율이 같다, 거의 같다 이런 거죠.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이걸 예리하게 캐치하셔가지고 작품을 하시는데 참저 같은 사람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진짜로. 요거는 뭐 우리 기린이라든가 호랑이 육지에서도 그렇지만 이 줄무늬, 저런 세로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 게 자기를 그 야생에서는 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저런 줄무늬 패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런 줄무늬도 과거에 다 바닷속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산업 디자인을 창조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뱃속에서부터 이제 계속 내려온 그 유전자 DNA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가 만들어낸 것 같고, 지금 이건 밴드 버터플라이잖아요. 밴드 제비꼬리, 영어로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브라운색이나 이 밴드 성게 껍질에 나타나는 저 밴드나 같은 패턴들을 지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연관해서 작품 만드시고. 요거는 이제 동심원. 이 나비 속 안에도 이 공장나비 안에 이제 동심원이 들어가 있죠. 저 동심원 어떻게 보면 우주의 기원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골뱅이 이제 얘는 큰 구슬 우렁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동심원이 저렇게
우주가 이제 팽창하는 듯한 그런 디자인들이 저기 숨어져 있고 저런 동심원이 나비 속에도 저렇게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야 이런 설명은 해봤습니다. 이건 진짜 이거 돈 주고도 아 이거 여기 아 드디어 제목이 여기에 있군요. 아, 예. 나비의 디자인은 2억 5천만 년 전 바닷속에서 잉태되었다. 후안 누에타운 교수 손민우 여기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뜻하지 않게 만천의 곤충 김태환 원장님 내려와 주셔서 그래서 뜻밖에 이렇게 갑자기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 설명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머지 작품들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근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아, 생각해내셔가지고 작품을 만드시는지 저로서는 상상이 진짜 안 갑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취미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많이 모으다 보면 많이 모아놓은 상태에서의 그런 그 공통점들이 제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이런 작품 26개를 하기 위해서는 약 18년에서 20년 걸렸던 것 같아요. 예. 이 숫자를 맞추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 CM 버터플라이라는 바다와 나비라는 큐레이션 시즌을 저희가 이제 하게 됐고 아까는 이제 매칭 포인트고 이거는 이제 인트로 부분에 그냥 바다 열대어 나비가 바다 속에서 열대어처럼 저렇게 나르는 듯한 우리가 물고기가 분모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듯이 우리 나비들도 분모를 갖고 움직일 때 그렇게 이제 연상을 해 하늘에 그렇게 날아다니는 것도 저는 이제 바닷속의 풍경과 뭐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연과 관계에 그런 거를 작품에 나타내셨군요. 산호와 코발트색 그 제주의 김녕 동굴 앞에 있는 그런 해수욕장을 연상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이 다인가요? 여기서 끝났나요? 또 있나요? 예, 3층에 아 그래요? 3층에. 3층으로 빨리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했으면 다 봐야지만이 이게 좀 예,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예, 더군다나 교수님 너무 혹시 교수님 설명 아니 그래도 교수님 설명하시는데 이게 이런 기회가 또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 예. 예, 예. 아. 요거는 지금 무늬발개. 아, 예. 무늬발개, 그리고 요거는 지금 불과 지금 무늬발개, 예. 거북손이 있는데, 예. 저런 속에 있는 숨은 디자인. 예. 무늬발개가 가지고 저런 디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청자고동.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돌담 나비로 가볼까요? 예. 다시 청자고동 한번 같이 잡아주시면, 예. 저런 무늬하고 예로포탄 예. 부분들이 예. 거의 유사하게. 예, 무슨 같은 느낌을 막 받을 수 있겠네요. 예. 이런 걸또 이용해서 작품을 만드시고, 예. 이것은 어제 특별히 매칭 포인트보다는 예. 그 암모나이트, 저 예. 네덜란드에서 온 겁니다. 예. 예. 아까처럼 이제 동심원, 예. 우주의 팽창, 예. 생물의 기원, 뭐 이런 것들을 요새 생각을 해서 저렇게 나선형 예. 부상 작품을 한번 해본 거고, 예. 이것도 이제 남방 공장나비 예. 예. 그런 그 동심원 패턴이 예. 또 비단 이게 예. 왕 비단고둥이거든요. 예. 예. 그런 패턴들이 또 들어가 있다. 매칭이 되네요. 예. 예.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또 이제 예, 딱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저런 동심원도 사람에서의 중심은 배꼽인 겁니다. 배꼽. 예. 거기서 모든 그렇죠. 생명이 시작된 거죠. 예. 됐기 때문에 저런 동심원들이 그렇고 이것은 뭐 그야말로 그 색상이라든가 그 날개의 그 웨이브. 멀리 가면 뭔지 모르겠어요. 예. 웨이브들이 어떻게 갖다 보면 대륙을 갖다가 붙여놓으면 같이 한계화처럼 맞아 떨어지지. 그런 이런 요런 유선형 갖다 지금 매칭시키면 조각 퍼즐이 그냥 다 맞아 떨어지는 듯한 그런 것들을 한번 매칭을 시켜봤고요. 요건 고동의 이제 정박이 옐로우 정박이가 우리 저 나비의 요런 패턴 가지고 있는 걸 한번 매칭을 시켜봤어요. 아직 또 있군요. 여기는 이게 위 여기 고사포 부안 고사포에서 잡은 그 가리비인데요. 네. 이 가리비 껍질을 요렇게 돌려서 아 이거 한번 잡아볼까요? 네. 이 가리비 껍질을 요렇게 돌려서 네. 여기 뒷날개다 맞추면 네. 네. 나비 뒷날개하고 이 패턴이 네. 네. 그대로 줄무늬하고 아, 똑같죠. 네. 네. 그러니까 설명이 없으면 사실 네. 좀 난해할 수 있는 설명을 들으니까 아니, 굉장히 막 갔습니다. 요즘에 보시는 어린 아이 분들은 네. 그냥 얘기 안 해도 다 아시더라고요. 하긴 네. 그렇게 있다 하지만 또 그렇습니다. 한 네. 다섯 가지 이상 한번 보면 네. 이제 유추를 하더라고요. 네. 그 요즘에 대한 외국인 프로 보면
몇 가지 사진 보고 유치해 나가듯이 여기는 생합인데 부안에서 유명했던 거죠. 아, 예. 새만금 막기 전에 잡았던 겁니다. 아, 예. 여기에 이제 파도 무늬, 파형 무늬가 예, 예. 이 나비의 파형 무늬. 그리고 이렇게 밝은 패턴이 중심에 예. 가서 지금 밝은 예. 걸로 그런 패턴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걸 발견을 했고요. 야, 굉장히 근데 많이 전시하셨네요. 아, 그러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사실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모으는 기간이 좀 많이 걸렸다. 예. 매칭 시키려고 하는 모으는 기간이 많이 걸렸다. 기적이네, 이거. 이건 위도에서 나온 키도제인데요. 예. 얘도 그냥 우리가 먹고 그냥 버렸더니 몰랐는데 제가 이거를 들고 이제 하늘을 쳐다봤더니 이런 예. 이런 웨이브 무늬들이 이제 라운드 무늬가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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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리고 요 형태가 예, 예. 예. 이 나비의 아, 예. 예, 예, 예. 라운드 심액하고 그러니까 조개에도 맥이 있고 아, 뭐 예. 나비에도 내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담색 색깔도 거의 예.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시고요. 이것은 지금 진주 펄. 예, 이건 페루 거죠? 아, 예. 페루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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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보우 예, 예. 나방. 레일 이게 레일루스라고 보통 예, 예 그렇죠. 예, 예. 영어로 이제 레인보우라고 예, 이제 예, 하고 예, 또 펄 펄 버터플라이라고 이제 예, 예. 예,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전복은 파란색 녹색을 많이 띠는 것은 양식입니다. 양식.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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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펄들이 이렇게 예, 또 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바로 느낌이 받았습니다. 예. 요거는 그냥 바다를 나타내기 위한 구상이었는데 예. 이 나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예. 어떤 분들이 이렇더라고요. 저는 그냥 바다의 어떤 바다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저 황제 펭귄 두 마리가 예. 등어리를 맞대고 있는 것 같다고 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 저도 미처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네요. 완전히 그러네요.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황제 펭귄 같습니다. 네, 진짜 이건 진짜 인정, 인정합니다. 네. 야, 아, 그래. 그러네요. 제우도는 아니었는데 이걸 본 학생이 알려줬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 놔야 아이들이 그걸 보고 여러 가지 네.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는 그 옐로우 이거 벌교꼬막인데요. 네. 이 벌교꼬막을 약간 밑으로 찍으면 저 밑에 여기가 좀 까맣잖아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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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날개에 이렇게 꼬마를 이렇게 이렇게 예, 예, 펼치면 예, 저렇게 뭐 되는 것처럼. 야 정말 보면 볼수록 참 대단하십니다. 이것도 홍가리비 보사포. 옛날 이런 아까 저런 이런 홍가리비가 우리나라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예. 아마 이제 양식하면서 이렇게 많이 번진 게 아닌가 보는데 예. 이런 홍가리비도. 여기 담색 예, 패턴 예, 라인이 예, 이 나비에 예,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듯한 아,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야, 딱 매칭이 됩니다 이거 진짜로. 이것도 전복 부안군에 위치한 위도 예. 위도 섬에 이게 진짜 홍합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그 미단 감치고 예, 우리가 홍합이라고 하는 게 이건데. 야 크다. 야 이거는 확실히. 홍합은 시중에서 잘 안 팝니다. 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양식이 안 돼서 가격도 그래서, 비싸고 예. 예, 그래서 소고 가격이 안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비단담치를 홍합으로 알고 먹는데 일단 껍질 두께가 다르고 특히 자연산 이게 따개비가 붙잖아요. 아 예. 근데 제주도에서 우리 그 무늬박이 제비나비 예. 이걸 보는 순간에 아. 홍합에 따개비가 붙은 듯한 아. 그런 걸 생각해서 예. 한번 제가 딱 연상이 떠오르는 걸 그대로 그냥 예. 예,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군요. 아, 드디어 마지막 작품인가 이게요? 예. 네, 그러네요. 예. 여기는 이 완도산 전복을 먹다가 예, 예, 예. 예 전복 안에 있는 펄이 예, 예. 우리 마다가스카르의 또 우리 에리페우스의 예. 그 나바하고 아, 예. 많이 닮아 있어서 누가 더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 그 뭐, 예. 뭐 누가보다는 이제 뭐 사실 그 그래서 저렇게 나비의 디자인 예. 우리가 이제 생각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바닷속에 다 있었던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바닷속 깊은 곳을 거기까지 들어가 보지 못해서 모른다고 할 게 아니라 사실 세상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예. 그게 이제 바닷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또 생겼을 것이다 하는 것도 이제 서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놀러 오세요. 예, 예, 예 부안도 했던 꼭 놀러 오세요.